참 감사해요. 예. 오늘 여기 오신 분은 뭐 저녁에도 마찬가지지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이 시간 참석하기가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 어려운 걸 이기고 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군대를 봐도 이제 우리 때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제일 좀 편안하고 그게 방위병이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방위. 이제 그 다음에 현역이 있는데 육군, 공군, 해군 현역이 있어요. 그 현역보다 더 힘든 게 아주 힘든 게 공수부대라고 있어요. 공수부대 아니면 해병대. 아 군대를 나왔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해병대로 나왔냐, 그냥 현역으로 나왔냐, 방위로 나왔냐 이게 달라. 내가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도 좀 다른 것 같아. 방위병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어. 그저 주일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방위병 신앙생활. 그저 한 달에 일주일에 네 번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은 주일 낮밤 금요 철야 수요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제가 볼 때 이제 현역병 신앙생활하고 새벽이고 낮이고 집회고 그냥 빠짐없이 주야장창 오는 분이 있어요. 그게 해병대 공수부대 신앙생활.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쉬움이 뭐냐면 제가 볼 때 방위병 신앙생활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표가 확 나냐면 주일날 황금 연휴가 끼면 다 놀러가 버려요. 그게 방위병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고는 그 이유를 오늘 쫙 설명을 하고 안수를 할 테니까 이제 쫙 말씀을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쫙 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 자 누가 시작이 됐냐. 첫째 하나님의 뭐?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 복복자 소리 옴자. 그래서 굿 뉴스라 그 말이야. 아하,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시작. 아니 아니. 아하가 빠졌어. 감 깨닫는 그 표현이 시작. 아하,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그렇지. 예수님이 그러면 복음의 뜻이 있어. 복음의 뜻. 복음의 뜻이 내가 금방 얘기했지. 복음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good news. 목사님은 참 영어를 잘하시네요. 저렇게 사소한 것 같아도 영어를 저렇게 쓰기가 쉽지 않아. 왜? 습관이 안 되면 잘 안 되거든. 예, 예. 저쯤 오시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표현을 그만큼 해서 그러지 표현하지 않은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겠어? 자, good news라. good news, 복된 소식. 그거는 복음의 뜻이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뭐냐? 복음의 내용, 뜻과 내용은 조금 차이가 다르죠? 복음의 내용은 길게 얘기하면 이거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해봅니다. 시작! 내가 시키면서도 조금 무리다 하는 걸 느꼈어. 예, 예,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어디 이사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낫겠어. 예, 그 머리 가지고 서울로 이사 갔다가 상당히 복잡해져 버립니다. 너무 길어 내가 봐도. 그거를 팍 줄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옳지.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길어. 그것도 팍 줄여. 예수 내 구주. 시작. 그것도 길어. 그것도 그냥 더 줄여. 주의여. 그렇지 그렇지. 가장 함축된 복음의 고백 내용은 주여, 예수님이 나의 뭐라 이거요? 주시라 이거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에,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를 가면 그냥 쪼르륵 가면 괜찮은데 혹이라도 전국 문 앞에서 뭘 요구하는 게 있거들랑. 왜? 우리가 극장이라고 쪼르륵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극장에서 뭐를 줘야 돼요? 표를 줘야 된단 말이요. 그렇지. 연극에 뭘 줘야 돼? 표를 줘야 돼. 전국 문에 혹시
표를 달라고 그러거들랑 그 표의 고백이 뭐냐? 주여 그거요. 그런데 놀라운 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분들 간증을 들어보는데 심지어는 전도사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문을 들어가는데 주여라는 고백이 안 나오더래요. 이 주여라는 고백이. 이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 주여라는 고백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예 이게 그냥 말로만 주여가 아니라 주여 그 말은 나는 뭐라 그 말이요? 종이요 그 말이요. 이게 신앙생활은 그거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간단한 것 같아도 모든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건 뭐가 안 돼서 그래? 주여가 안 돼서 그래. 그러면 주여 반대는 뭐냐? 나이여 그거요. 뭐라고? 그러면 주님이 주가 돼야 내가 종이 되는데 내가 나이여가 되면 주님이 내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 생긴 모든 문제는 주여해야 할 크리스찬이 나여해서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꾸 내가 주인이 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더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그래서 덧붙여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할 때 여러분이 그냥 온 것 같아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줬어요. 너 낯집회를 가거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했어요? 아멘. 그게 주여요. 예, 근데 너 낯집회를 가거라. 감동을 주는데.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지만 바쁘고 월요일날 무슨 저 낯집회를 가요. 그거는 나여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는 길을 다 아시는 주님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가면 좋은 길로만 인도하겠지. 근데 내가 뭐를 안 해서? 순종을 안 해서. 그 순종을 안 하는 고백을 뭐라고 그런다고? 나이어라고 그런다. 순종하는 그 고백을 뭐라고 그런다고? 주여. 됐죠, 이제? 이것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욕 얻어먹을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참 절제하는데 목사님들도,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도 거의 마지막에 잘못되는 유형의 하나가 뭐냐? 주여해야 할 목사님이 나여해서 생기는 겁니다. 주여해야 할 목사님이 나여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이 주여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가 되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뭐가 죽어야 되니까? 아니지. 나이어가 죽어야 되니까. 나이어가 죽어야 돼. 그 나의 욕심,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되니까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날마다 죽노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어찌 보면 간단해요. 날마다 뭐 하는 거요? 죽는 거요.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시시로 죽어야 되고 내가 시시로 죽으면 여러분은 분분히 죽어야 돼. 예. 자꾸 인간의 욕심이, 욕망이 살아나면서 주여해야 할 크리스찬이 나여해서 생기네. 자, 이 복음이 탁 전파되니까 그 다음에 4절로 갑니다. 4절. 시작. 세례 요한이, 나는 이제 침례교 목사니까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뭘 받더라? 세례를, 침례를 받더라. 아, 그러니까 복음이 딱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세례, 침례를 받는다 그 말이야. 아하,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게. 뭐를 사하는? 죄. 예. 아, 그러니까 인간은 뭐였었다 이 말이요? 죄인이었었다 이 말이요. 죄인이었었어. 아, 그러니까 그 죄인이었다는 그 말이 가지로 치면 다양한데 줄기, 원기둥으로 치면 인간이 뭐를 지었다 그 말이요? 예? 그러니까 뭔 죄를 졌냐 그 말이요? 예? 원죄, 자범죄, 그래. 주여해야 할 인간이 뭘 했다 이거요? 그렇지. 거기서 다 나눠지는 거야. 그게 원기둥이라니까. 자, 봐요. 주여했으면
다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랬어? 먹지 마라 그랬지. 주여 하면 먹어 안 먹어? 그렇지. 뭐 하니까 먹었어? 그렇지. 그러면 주여 하면 순종을 할 텐데 주님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종으로서 뭐 하니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여로 나여 주여를 나여로 부추기는 놈이 있어. 그 놈이 누구야? 그 놈이 마귀야. 그 놈이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역사하면 뭐가 돼? 주여가 나여가 돼.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지금 굉장히 그 깊은 얘기를 해주는 거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앞에 놓고 뭐 했더라면, 주여 했더라면 절대 못 먹지. 왜? 주인이 먹지 말랐는데 감히 종놈이 어디 먹어. 근데 뭐 해서 먹었어? 그렇지, 그렇지. 나여 하니까 뭐 꺼지고 내가 먹지. 그러니까 자꾸 마귀란 놈은 우리를 나여, 나여, 나여 이렇게 만들어. 성령님은 우리를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만들어. 주님 뜻대로 살게, 이래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기로. 이게 자꾸 내 뜻이, 근데 내 뜻이면 또 괜찮아. 근데 그 내 뜻을 열어보면 마귀의 뜻이야. 그러니까 아,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다 뭐 해서 생기는 거구나. 나여 해서 생기는구나. 거기서 이제 막 죄가 막 나오니까 그 죄를 다 주님 앞에 뭐하고 자복하고 이제 뭘 받아? 세례를. 그 죄를 씻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교 다닐 때는 세례라고 했었는데 침례교를 가보니까 용어가 바뀌더라고. 침례로. 그래서 침례라고도 하고 세례라고도 하고 그 교회의 형편에 맞춰서 얘기해 주는데 세례는 이제 물을 떠다가 하는 거야. 좀 약식이고 침례는 그냥 물속에 담궈버려. 이거 그냥 물속에 팍 담궈버려. 뭐 세례 받으면 구원이 없고 침례 받으면 구원이 있고 침례 그런 소리를 하면은 그 무식하다는 얘기고 이거는 하나의 형식의 스타일을 바꾼 것뿐이지 조금은 의미가 조금은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알아는 두세요. 세례, 침례의 궁극적 의미는 뭐냐? 이거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나의 신앙 고백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옳지, 옳지. 자, 시작. 그래도 아까보다 이제 머리가 점점 좋아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게 이제 물 속에 팍 뭐 하는 거요? 들어가는 거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 그게 물에서 뭐 하는 거요? 나오는 거요. 그 신앙 고백을 뭘로 표현하는 거라고? 의식. 그게 의식이니까. 세례 의식, 침례 의식, 의식이니까. 아, 그러니까, 진짜는 세례나 침례 받은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요? 구원 받은 사람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어디서 잘못되냐.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의 표로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받아. 뭐도 모르는 채. 의미도 모르는 채. 거기서부터 교회가 조금씩 성경하고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 받았다, 침례 받았다. 그 말은 뭐 했다 그 말이야. 그 사람이 아니지 회개했다 그 말이요. 그렇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뭘 받았다. 그렇지. 그런데 세례나 침례 받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수두룩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세례나 침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덜렁 받았다 그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원래 세례나 침례는 그러니까 누가 받아야 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그걸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뭐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을 수도 있어.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입니다. 그쵸?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언제 세례받을 때가 있어야지. 지금 매달려 죽는 판에. 자, 그때 조심할 거는 그거는 특수한 상황이고 특수한 상황을 보편적 상황에다 적용시키지 마라. 이해가 됐어요? 원래 특수한 상황에서는 집사님도 세례나 침례를 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프리카를 단기 선교를 갔는데 지금 이 사람을 누가 목사님이 계셔서 침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 그러면 구원받은 집사가 그거 세례나 침례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거 있어. 왜? 그건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계신데 내가 줄 테니까 와라. 그런 걸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다시 해갑니다. 특수한 상황을 보편화시키지 마라. 예, 그러니까 상황 상황에 따라서 목사님이 계실 때는 누가 해야 되고 목사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저 강도가 언제 뭐 세례 받고 천국 갔어, 침례 받고 천국 갔어, 그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는 그거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의 경우지. 네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렸냐? 너는 받아. 잔소리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았죠? 자 이제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람이 뭐 하고 회개하고 그다음 뭘 받았어요? 세례나 침례를 받았어.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아, 그렇지.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이 세례가 두 가지가 있네. 예, 물로 받는 게 뭐요? 세례야, 세례. 예, 침례. 물 침례가 있단 말이야. 예, 또, 그런 성령으로. 아, 또 뭐가 있어? 아,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세례를 주시리라. 그 다음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로부터 와서 요단강 요한에게 뭘 받으시고 오메 가만 있어봐. 예수님도 뭘 받았어? 그렇지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멈춰놔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나 침례를 줘야 돼?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나 침례를 줘야 돼? 그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줘야지. 그치? 그런데 예수님이 받더라고. 그걸 질서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요한도 안 하려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내게 주나이까? 그러니까 의를 이루라. 의를. 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그 상황에 맞는 질서가 있을 게 있구나. 자, 그다음에 10절. 곧 물에서 뭐 할세? 아, 한번 써봐. 이렇게 말하면 그냥 성경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트집 좀 잡지 말고. 왜 자꾸 트집을 잡는지. 그냥 순종하면 쉬운 것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물을 떠다 한 게 아니고 물에서 올라왔다. 그 말은 물에서 올라오기 전에 물로 들어갔다. 아, 그러니까 세례는, 침례는 물을 떠다가 오는 게 아니고 물로 내려갔다가 물에서 올라오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했어요. 무슨 침례를 받으나 세례를 받으나 구원은 상관이 없고 어떤 교단의 특성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요. 나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 저렇게 있구나 하는 것이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니구나 하는 내 말이 틀린 말도 아니다, 그 얘기지. 자,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진 거 뭐가? 성령이 빛을. 아, 그러니까 자, 복음이 전파되면 뭐를 하고? 아니지. 이거 하기 전에 뭘? 회개하고 뭘 받고? 그렇지. 회개하고 예, 복음은 회개하고 그다음에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또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세례를 꼭 여기까지는 와야 돼. 자, 그러면 2번에서 끝나면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죄 회개하고 세례는 침례는 받았어. 근데 뭐를 못 받았어? 그렇지. 그러면 구원이 될까 안 될까? 요 상황이 2번에서 끝난 교회가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아볼로 목사님이 딴 데로 가고 바울 목사님이 거기를 왔어.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야? 목회자가 바꿨어. 근데 아볼로 목사님 때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바울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교인들한테.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고 해야 돼? 아멘! 이래야 되는데 성령이 뭐요? 우리는 성령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무슨 침례 받았냐? 무슨 침례 받아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 받았죠? 요한이 뭐라고 그러더냐? 나는 여러분에게 뭘로? 물로 세례를,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다. 그는 뭘로? 성령과 뭘로? 불로. 이거 받았냐?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뭐 하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몇 명쯤 되더라? 12명쯤 되더라. 그러니까 아하, 아볼로 목사님은 몇 번까지 갔고, 그렇지 그렇지, 아볼로 목사님은 2번까지 갔고, 바울 목사님은 몇 번까지 갔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한 2번에서 끝난 교인들이 그 상태로 죽었다면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그 얘기를 내가 묻는 거예요. 자, 한번 손을 들어봐요. 네.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한 그 교인들이 2번으로 끝나다 죽었어도 천국을 갈 거다 못 갈 거다, 둘 중에 한 번만 들으면 돼요. 그렇게 갖고는 그래도 갈 거다. 혼내리시고 아니다, 못 갈 거다. 이래서 갈 거다 장로교회고 못 갈 거다 장로교회고 갈 거다 침례교회하고 못 갈 거다 침례교회하고 이렇게 자꾸 나뉘는 거예요. 이제 왜 나뉘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굳이 3번까지 가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을 2번에서 계속 갈 거라고 개기지 말자, 그 얘기지. 에? 아니,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침례 받고 성령 받으면 깔끔한 거를 굳이 성령을 못 받아놓고 가야지, 갈, 그 생고지 피지 마라. 왜 그러냐? 요한복음 3장 5절 때문에 그래. 요한복음 3장 5절.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계속 그 뭐랄까 꼭 3번까지 가야 된다는 중압감을 내게 줘서 그래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저 구절을 없애지 않는 한, 저 구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집어넣지 않는 한 몇 번 갖고는 안 된다. 몇 번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지만 2번에서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못 가고. 그래서 나는 그냥 3번까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를 넣어주시려고, 성령을 넣어주시려고 애탄 표정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에? 그래서 심지어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너희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디로 들어오시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왜? 구원의 완성이 거기서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뭐가 임해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뭐가 되리라? 그렇지 그렇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이거는 뭘 받아야 돼? 그렇지. 성령을 받아야 이 증인이 되는데 성령을 안 받으니까 증인의 삶을 안 사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 오늘날 크리스찬이 대한민국에 1200만이다 1200만이다 그러는데 1200만 크리스찬 중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제 왜 증인의 삶을 안 사는지 이제 알겠죠? 그 신앙이 몇 번이라 그래? 2번이라 그래. 몇 번이면은? 그렇지, 바로 그 얘기야. 아, 그 신앙이 2번이라 그런 거 아니냐? 어디까지를 못 가고 3번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장 12절로 갑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가만 있어봐. 저 광야에서 예수님이 뭘 하세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 금식 기도.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평생에 하는 동안 한 번도 금식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맞냐? 왜냐하면 물론 뭐 금식해야 성령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거고, 성령 받으면 금식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좀 지나친 얘기고,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 그냥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 받고 하는 기도가 있어.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2번은 무슨 기도를 해? 그냥 기도를 해. 왜? 누가 안 계시니까. 그렇지,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냥 기도를 하지. 3번은 뭔 기도를 해?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는 사실은 내 기도를 하면 안 돼. 누구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 뜻이 자꾸 이루어지면 안 된다니까.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게 과학이 증명하기를, 뭐가? 과학이. 세상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그냥 과학보다 더 좋은 게 뭔데? 하나님인데, 말씀인데. 근데 세상 사람 안 믿으니까 과학을 신뢰해. 그 과학이 과학적으로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그렇지. 원인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예. 그러니까 원인에 의한 결과가 나온다. 이거는 뭔적이라고? 과학적이란 말이에요. 과학.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르게 말을 바꾸면 유에서 뭐가 나온다? 유가 나온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는 불가능하다. 뭔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유가 뭐냐? 원인이다. 그냥 원인이라고만 해. 그 원인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절대 원인이 하나님이라고는 안 해. 그냥 원인이라고만 하지. 그거를 과학은 그래. 자,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인과 응보다 그래. 이 인 때문에 응, 보가 왔다 이거야. 이 원인이 있어서 이거 비슷한 얘기야. 이거 비슷한 얘기야. 그러니까 과학도 그러고 불교도 그래. 자,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요. 다 같은 말인데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아, 그래서 제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지식 가운데 하나는 요거다. 뭐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온다. 인과 응보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아주 가장 최고로 중요하고 훌륭하고 좋은 지식이요.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여기서 다 풀어봐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뚱뚱해졌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뚱뚱해졌다 그 말은 원인적으로 뭔 말이야? 많이 먹었다.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날씬해졌다 그 말은 원인적으로 조금 먹었다.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돈이 많아졌다 그 말은 원인적으로 그렇지, 열심히 돈을 벌었다. 그냥 이걸로 다 끝나버린다니까. 저 간단한 거 하나로 다 끝나버리.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걸 다 풀어보면 그 사람이 천국 갔다 결과적으로, 그 말은 원인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 사람이 지옥 갔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똑똑한 지식이 없다니까. 이놈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다 풀어보면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끝까지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은 뭐요? 성령이 없는 거 아니냐. 성령이 임하는 원인이 있어야 땅끝까지 증거를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은 원인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이 과학이 세상에 요즘에 증명하기를, 사람의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시작. 그런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수준 있는 말이요. 그러니까 수준이 있어야 그 말을 알아듣는데 수준이 없으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서 그러지. 근데 그 뜻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요. 그 뜻이, 예, 그 뜻이 첫째, 성령의 뜻이 있고 인간의 뜻이 있고 귀신의 뜻이 있어. 이 뜻이. 예, 이게 성경에 나온단 말이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뜻이 나와. 그게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귀신이 들어오면 누구의 뜻이 나와? 귀신의 뜻이 나와. 그렇지. 아무것도 없으면 누구 뜻이 나와? 자기 뜻이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인간의 뜻, 귀신의 뜻. 그렇지. 마귀의 뜻이라고도 하고 귀신의 뜻이라고도 해. 자, 제일 좋은 게 뭐라고? 자기 뜻. 그 다음에 그렇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성자라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그러고 귀신 뜻대로 사는 사람을 금수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죄송해.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가 많아.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못 하고 자기 뜻대로 기도를 할까? 하나님이 안 계셔.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우선 기도가 안 돼.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도시키면 쥐 아파 쥐. 왜? 기도가 안 돼. 기도가. 그 기도가 왜 안 되냐? 죄가 기도를 막아. 그러면 그 기도를 뭐가 여냐? 회개가 기도를 열어. 아, 기도는 다르게 표현하면 호흡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야. 아,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 회개해야 그 대화가 돼. 간단하게 우리 생활 속에서 내 호간이 막 대판거리로 싸웠어. 막 응? 이녀나 저녀나 응? 막 뭐하고 막 싸웠어. 막. 그리고 나서 주여 감사하시오 이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대판거리로 싸우고 나면은 기도 탁 시키면 안 돼. 하하. 그러니까 기도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성령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뭐 받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14절로 갑니다. 14절로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해, 이제? 복음 전파. 예,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귀하고 뭘? 그렇지, 여기 회귀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형제가 바다에 그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저 사람을? 전도. 그렇지, 이제 전도하는 거야, 이제 전도. 전도하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이 전도가 나오려면, 그냥 전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침례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뭐가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뒤따 이것이 없이 전도를 하자니까, 왜 하는 건지, 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이 안 되는 거야. 이 성령님이 계셔서 증인 역할을 해줘야 전도가 되는데, 이게 없는데 하려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요. 뭔 말인지 알았죠? 예. 자, 전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를 하는데, 이게 여섯 번째로, 그 전도가 다른 게, 예. 22절을 봅니다. 22절. 시작.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뭐와 같고, 가만 봐. 권세 있는 자. 있는 자와 같고, 누구와 같지 않다? 서기관들.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가르침이 두 개가 있는데, 누구의 가르침이 있고,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이 있고 누구의 가르침이 있고 이렇게 하면 또 욕을 더 먹으려나? 내가 볼 때는 욕을 할 일이 아니라
도전을 받아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미 마태복음 에? 이미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이 얘기해 놨어. 산상보훈을 쭉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산상보훈을 쭉 얘기하고 마칠 때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뭐 있는 자와 같고 권세. 자, 저 권세가 어디서 나와? 아니지. 성령의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뭐와? 서기관.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뭐가 없어? 에? 성령에 뭐가 없어? 그러니까 가르침은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 권세가 없어. 예수님은 가르침도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고? 권세가. 이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 거요? 성령이.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은 뭐가 없어? 성령이 없어. 물론 아볼로 목사님하고 서기관은 또 달라. 또 달라. 서기관은 아예 그래도 아볼로 목사님은 누구 편에 서 있어? 예수님 편에 서 있어. 근데 서기관은 누구 편에 서 있어?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어. 예수님 반대편에. 그러나 이들이 뭐가 없는 건 분명하다. 성령이 없는 건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편에 서 있는 너에게 성령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지.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건 얘기할 것도 없이 뭐가 없고 성령이 없고. 그렇지. 잘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예수님 편이요. 예수님 반대편이요. 그렇지. 예수님 편이요. 근데 예수님 편이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안에 뭐가 계시냐. 그렇지. 그 성령이 계시면 그 속에 뭐가 있어?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거요. 할렐루야. 권세와 능력이. 시작. 그런데 이 권세와 능력이 한국 교회 안에 자꾸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내가 그래. 예, 그래. 자, 그 권세와 능력이 딱 있으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이제 현상이. 이 현상이 있어. 그리고 일곱 번째. 그 현상이 뭐냐? 일곱 번째. 23절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시작. 마침 저희, 가만 있어봐. 저 회당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몽뚱그려서 이게 지식을 좀 섬세하게 안 하고 그냥 몽뚱그려서 그래. 잘 들어. 저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말하고 교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말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시작. 교회 당은 뭐요? 건물. 교회는 사람. 그런데 아무나 교회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되려면 그 사람이 뭘 받아야 교회가 돼?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는 같이 들어와 앉아 있지만 교회가 된 사람이 있고 교회가 안 된 사람이 있다 이거. 의견이 그래서 자꾸 나뉘는 거야. 의견이. 교회당 안에 교회가 된 사람을 성경은 양이라고 그러고 양. 교회당 안에는 있는데 아직 교회가 안 된 사람을 염소라고 그러더라 이거야. 그러면 아예 교회당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일이라고 그러고. 누누이 말합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맞고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항상 더 틀린다는 것은 알아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동물이 딱 세 가지가 있어. 뭐요? 양.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비둘기라고 해요. 비둘기. 예. 또 뭐가 있고? 염소.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이리. 그렇지, 이리. 그러니까 여러분은 동물로 말하자면 셋 중에 하나요. 양이요, 염소요, 이리요. 자, 이리는 잡아먹어. 탱! 하고 잡아먹어. 조심해야 돼. 사기치는 사람은 이리야. 양은 아니지. 그죠? 양은 털도 주고
젖도 주고 죽어서 고기도 주어. 그러니까 절대 양하고 사귀면 손해볼 게 없어. 양은 절대 남에게 피해를 안 줘. 누가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염소는 들여받아.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다 양만 있으면 의견이 일치가 돼. 근데 교회당 안에 뭐가 있어? 염소가 있어.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의견이 일치가 안 돼. 그러면 누구의 결정으로 항상 결정이 나야 되는데 양의 결정으로 결정이 나야 되는데 가끔 교회가 누구의 결정으로 결정이 나? 염소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뭔 인물을 보내면 그 인물이 일인지 염소인지 양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봐봐요. 헤롯 왕.